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정말 매 순간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 다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브라질 경기가 가장 기대되고요. 그 이유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고 저도 게임에서나 많이 보는 선수들이 전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설레이고 또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떨리고 또 긴장도 됩니다. 저에게는 뭐 아직까지도 2017년에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됐지만 그때 처음 뽑힌 마음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꿈 같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. 뭐 저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제가 축구를 하는 이유가 이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항상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항상 발탁이 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저의 초심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항상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항상 대체 발탁으로만 이제 선발이 됐었는데 이거는 제대로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뭐 뽑아주신 만큼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브라질이라는 팀은 일단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어떤 선수라도 그런 강팀과 붙어보는 게 이제 꿈인 팀이기 때문에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모든 선수들의 이제 꿈이겠지만 저도 이제 제 꿈이었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 이제 많은 노력을 하다 했는데 이제 그 꿈을 이제 힘들게 이뤄낸 그 결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결실을 이제 가가지고 좀 더 제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